그런데 반도체 쪽에서 비메모리 쪽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고, 그리고 설계하는 쪽보다, 뭐 물론 설계하는 쪽의 시가총액이 훨씬 더 큽니다. 시장을 형성하는 쪽이기 때문에. 근데 파운드리죠.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실제 생산을 해주는 그쪽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. 그 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은 기업이 DB하이텍이에요. 자 보세요. 2020년 들어서 DB하이텍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냈고요. 그 이후에 조정을 크게 받았죠. 이거는 주가 구조상 어쩔 수 없습니다. 고가 돌파를 계속해왔지만 매물소화 상승, 매물소화 또 상승, 그리고 여기서는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. 자 그런데 항상 비메모리가 부족하고 메모리는 뭐 치킨게임이다 뭐 이래가면서 가격 하락에 대응을 해왔는데 왜 지금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쪽이 강세를 보일까요? 그건 AI 반도체, 즉 AI 하드웨어 때문입니다.